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클리퍼스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샌 안토니오 스퍼스에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어제 홈 경기에서 샌 안토니오에 103대 113으로 져 4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35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즌 성적 37승 19패로 서부 컨퍼런스 5위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보다 승률은 낮지만 퍼시픽 지구 선두여서 컨퍼런스 4위를 유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바이오제네시스사의 안소니 보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국은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며 선수들에게 퍼포먼스 인핸싱 드럭을 제공해온 혐의로 보쉬를 소송했습니다. 하지만 ESPN에 따르면 사무국은 보쉬가 관련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금지약물 복용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상으로는 로드리게즈를 포함해 14명의 선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가주의 올림픽 유망주들이 나서는 슈퍼주니어 올림픽으로 불리고 있는 SCS 클럽 챔피언십 대회에서 한인 에반유 선수가 수영 2개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가주 수영클럽과 로즈볼 아쿠아틱스가 개최하는 SCS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남가주와 네바다의 1,600여 명 수영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매년 2월경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웨스트체스터 YMCA 수영팀에서 한인 이승기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하고 있는 올해 10살의 에반유는 200m 자유형과 200m 혼영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